전북 무주군이 예술을 통해 무주를 알렸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힐링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정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주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문화뉴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에 동참해 지난 21일부터 무주 최북문학관 전시장에서 보물을 품은 무주 문 여는 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무주 테마를 담은 작품 33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 작품들은 3년간 상설 전시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공부 프로젝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저희 작가들도 그렇고 이런 전시들이 이루어진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이 큰 힘이 되고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군민들도 이번 기회에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주군의 보물을 품은 무주 문 여는 날 전시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미술 작품을 조성했습니다. 또 새로운 예술 작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무주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한 전시 공간으로 무주의 이야기와 풍경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여러분을 무주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시관으로 초대합니다. 군과 무주문화원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서 참여 작가들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최북미술관 내에서는 상설 전시를 유지할 계획이며 군의 문화적 향유와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정하영이었습니다.